편지를 어떻게 썼길래. 안 와도 된다고, 아버지랑 그냥 제사 모셔도 된다고 그렇게 썼더냐? 아니에요. 그럼 왜 말을 못해?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꼴을 하고선. 제삿날이지? 알잖아 언니. 박서방은? 일 나갔어요. 싸운 건 아닌 모양이고. 기남인 내려온대요? 얘한테 물어봐라. 아휴, 나 좀 들어가 누워야겠네. 이번엔 병치레 하러 왔냐? 주번이라 좀 늦었어. 많이 기다렸니? 집에서 만나야 될 걸 왜 꼭 불러내고 그래? 집에서 할 말이 있고 나와서 할 말이 있는 거지. 가자, 빵 살게. 나 돈 있어. 돈 탔어? 누구한테? 암튼 이때니까. 맨날 나한테 얻어먹는 것도 자존심 상해. 자존심? 별게 다 자존심이네. 기집애. 너 그럴 때 내 자존심 상한다는 거 몰라? 아유, 별걸 가지고. 되게 망설이고 있네. 너 우리 오빠 얘기하려고 그러지? 아니야. 나 서울 갈 건데 같이 안 갈래? 서울? 왜? 너 우리 오빠 만나려고 그러지? 얘는 지 오빠밖에 모르나 봐. 난 뭐 오빠 없는 줄 아니? 말해봐. 서울 큰 오빠네 가서 따질 거야. 생활비 보내주려면 날짜를 맞춰서 보내줘야지. 무슨 당모이도 아니고 찔끔찔끔. 올려달라고 할 거야.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. 피아노? 그래. 소녀의 기도나 음파 정도는 쳐야 하지 않겠니? 우리 반에 치는 애 있는데 무지 부럽더라. 좋겠다. 넌 돈 보내준 오빠도 있고. 저 그래서 말인데. 응? 아니야, 됐어. 뭘 알고 싶은지 말해.